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제가 유니폼을 하나 입고 있는데 BMC 카페에서 공구했던 모자와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. 2018년도 GS 트로피 기념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름 새기는 것까지 혈액형과 이름 그리고 지금 등에도 보일까 모르겠어요. 옷을 입는데 등에도 이름을 하나 또 새겼어요. 그래서 원하는 넘버 새겨주셨고 저지를 하나 공동구매로 한 것을 입고 나왔습니다. 좀 옷이 컸는데 보호대를 입고 입으면 조금 괜찮고 그냥 입기에는 조금 너무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? 좀 헐렁한 편이에요.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다가 말았는데 그 벨크로 하나 어떤 벨크로냐면 3M에서 나온 듀얼락이라는 벨크로입니다.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. 벨크로는 똑같은데 일반 벨크로하고 좀 다르고요. 딱이 맞아야 부착이 되잖아요. 근데 이 벨크로 같은 경우는 암수가 없습니다. 암수가 없고 같은 건데 서로 마주보고 잠기게 돼 있어요. 제가 왜 이걸 사용하게 되냐면 원래는 보통은 헬멧에 부착을 해서 액션캠을 달잖아요. 근데 저는 세나 텐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액션캠을 달지 않고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뭐 흔들림도 헬멧에 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고요. 그래서 추가로 액션캠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액션캠을 하나 장만해서 지금 찍고 있는 소니 액션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달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촬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어디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 화각이 약간 제한적이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는 자석을 생각했어요. 그 거치대에 자석을 붙여서 뭐 연료통이라든지 자석이 붙을 만한 곳에 그냥 탁 붙여서 거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 자석이 뱅글뱅글 돌아가더라고요. 자석이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자석이 뭐 연료통이라든지 이런 데 붙게 되면 GS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지만 뭐 할리 같은 경우 할리나 아메리칸 종류는 연료통이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석이 잘 붙거든요. 그래서 돌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제 GS에 붙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3M 듀얼 락을 찾아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부착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. 손으로 떼는 것도 좀 강하게 떼야 되거든요. 뗐다 붙였다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니까 벨크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제 거치대에도 하나 붙이고 바이크에도 하나 붙여서 촬영을 하다가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거치하는 이런 형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손으로 잡아댔을 때는 손으로 잡아떼는 걸 봐서는 절대로 주행 중에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도 어렵죠? 우와! 양면 테이프가 떨어져 버렸어. 자, 그러면 이걸 부착하고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.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뭐 세나도 그렇고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. 평상시에 잘 쓰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녹화가 뻑이 나가지고
방금 지금 세나를 리셋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. 아, 잘 쓰다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래. 왜? 밑에서 올려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그 GS에 열려져 있고 바로 위에 벨크로로 붙인 상태로 저를 찍고 있습니다. 화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겠죠? 그리고 지금 붙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. 손으로 잘 안 떨어질 정도. 손으로 강하게 떼다가 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. 일단은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아 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. 안전하게 가는 게 최선입니다. 안전하게. 자, 오랜만에 대부도 방향 시화왕조대 고가를 넘고 있습니다. 아우, 여기 지날 때마다 진짜 웬 똥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. 여기 어디 뭐 새로운 길 뚫렸다는데 저 옆엔가? 자전거는 다니네. 아, 진짜 오랜만에 왔구나. 저쪽에도 뭐 연을 막 날리고 뭐 하고 있네.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? 길이 뚫려 있는데 이쪽 시화방조대 쪽으로 고가를 넘어선 다음에 중간 지점부터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끼리 그냥 바람 쐬러 오신다는 거 오실 예정이면 대부도는 오지 마세요. 주말 대낮에 특히 점심때 오지 마세요. 여기 길도 좁고 차도 많이 몰리고 해서 오셨다가 괜히 짜증만 많이 날 수도 있어요.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? 오지 말라는 게 추천인가? 예,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 점심때 주말 낮에 대부도는 절대 오지 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다른 것도 많잖아요. 외곽으로 좀 나가세요. 외곽으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든 뭘 하든 뭐 유명한 맛집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다니세요. 그냥 떠돌아 다니다가 좋은 데 있으면 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거는 뭐 바이크를 잘 타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전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바이크를 잘 타든 안 타든 뭐 차량으로 오든 바이크로 오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지 마시라는 거죠. 보세요, 벌써 이렇게 막히잖아요. 못 가요. 이거 못 가. 오토바이나 되니까 이렇게 꼭사리 껴서 가긴 가는데 아. 그리고 뭐 여기는 저기 티라이트라고 저쪽으로 가면은 차 돌릴 데가 있긴 있거든요. 거기까지 가는 게 막히는 겁니다. 저도 지금 심각하게 영도 들어가지 말고 차를 돌릴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막히잖아요. 그러면은 점심 먹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올 때 또 막혀. 매우 일찍 들어가서 아주 일찍 들어가서 아주 늦게 나오시거나 전날 들어가서 다음날 저녁에 나오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지 전혀 저는 당일치기 낮에 이쪽을 오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엄청난 차량들 그리고 주차 이번에 또 차다 주차장 차단기 만들고 이래가지고 차가 난리입니다. 난리. 시원하래 휴게소 많이들 오시는데 저는 그냥 돌릴게요. 아 진짜 대박. 가야겠다 가야겠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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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오. 아 참 이 액션캠 있잖아요. 오늘이 액션캠 이거 3M 듀얼라 테스트 하려고 나왔었는데 우연히 또 꿍을 해버렸네. 이 3M 듀얼락은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거를 검증했습니다.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. 절대. 아무튼 잘 붙어있다는 거. 3M 듀얼락은 이 듀얼락 벨크로는 잘 붙어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게 됐네요. 자 여러분 안전운전 항상 방어운전 하시고 가을 시즌
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가을 시즌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